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은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은 작곡가예요. 라흐마니노프 하면은 유명한 게 약간 손 사이즈로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손 사이즈였는데, 이제 옥타브가 보통 이 정도면 도에서 미가 저는 겨우 닿는데, 라흐마니노프는 도에서 여기 까지 닿대요, 손이.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효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변주곡에 의한 광시곡인데요. 이 곡을 제가 9월 11일에 롯데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인데요. 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작곡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러시아에서 태어난 작곡가이고요. 1873년도에 태어났어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피아노를 엄청 잘 쳤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연습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한 시간 만에 악보를 다 봐가지고 연주처럼 칠 만큼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불가능한 정도의 능력이거든요. 라흐마니노프 하면은 유명한 게 약간 손 사이즈로 유명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손 사이즈였는데, 이제 옥타브가 보통 이 정도면 도에서 미가 저는 겨우 닿는데, 라흐마니노프는 도에서 여기 라까지 닿대요, 손이. 그러니까 저보다 손가락 한 하나 정도가 더 있는 길이고, 예를 들면 도미솔도를 이렇게 치고 이 엄지로 미를 칠 수가 있었대요. 그만큼 거의 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손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곡 음원을 들어보면 되게 쉽게 치거든요. 그 이유가 좀 손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정말 너무나 음악적으로 훌륭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훌륭한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승승장구를 하고 정말 멋진 곡을 써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향곡 1번을 쓰면서 그거를 이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의 평이 너무 좋지가 않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음악의 무대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내가 음악을 해야 되느냐, 작곡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작곡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점점 그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니콜라이 달이라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사람과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자기 암시 기법,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효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나는 피아노 협조곡을 써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고 유명한 작곡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암시 기법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자기의 그런 상상대로 너무 많은 극찬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곡이 됐죠. 그 후로는 더욱더 작곡 활동에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재기에 성공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은 이제 세계 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은 작곡가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전쟁이 엄청 발발한 그런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 곡에는 그런 뭔가 우울함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비극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때 이제 세계 제1차 대전이 막 발발하면서 라흐마니노프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렇게 막 도망도 가고 망명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작곡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는 미국으로 아예 망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 시기는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그 정도의 시기에 이제는 라흐마니노프가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망명을 하게 되고,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거의 작곡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곡은 미국에 있을 때 쓴 곡이거든요. 난 이제 그렇게 작곡 많이 안 하고
난 연주가로도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연주가로 활동을 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니면 지휘를 한다던가. 그래서 되게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도 제안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지휘 활동도 하고 연주 활동도 하다가, 아, 그래도 나는 음악에 대한 이런 열정을 멋진 곡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는 다시 작곡을 몇 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 곡이 이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은 제목이 파가니니의 테마에 의한 랩소디인데요. 우리 정말 잘 아는 파가니니 모티브가 요거잖아요. 얘는 사실 파가니니라는 작곡가가 솔로 바이올린을 위해서 기교를 뽐내면서 바이올린 곡을 썼는데, 이 곡을 모티브로 해서 리스트도 작곡을 했거든요.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곡으로 변주를 리스트가 했고, 그 다음에 브람스도, 아, 나도 이 곡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이 곡으로 변주를 하겠다 해서 1번, 2번을 해서 다 바레이션으로 이제는 이 모티브를 따와서 작곡을 했는데, 라흐마니노프도, 아, 이 모티브가 정말 퀄리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좋아하는 그 멜로디를 모티브로 삼아서 작곡을 하게 된 게 이 협주곡이에요. 라흐마니노프는 협주곡을 총 4곡을 썼는데, 이 곡까지 포함을 하면 5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악장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변주곡이다 보니까 24개의 그런 다른 바레이션들을 합쳐놓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티브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바레이션이 쭉 계속 가다가 이 곡을 이제 저희 연주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는 파가니니가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 곡을 다른 악기가 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은 신기하게도 바레이션인데 테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피아노는 요거밖에 안 치거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처음에 피아노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테마예요. 그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멜로디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레이션이 점점 진행을 하면서 막 피아노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퓨 비보라고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어려운 게 그 심플한 테마에서 확장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트럼펫처럼 잘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바레이션 1, 2, 3, 4, 5, 6이 가다가 중간에 바레이션 7번쯤에 가면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13세기에 교회에서 이제 그때도 찬송가를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수도승들이 이제는 합창을 하면서
멜로디가 나오는데 이 멜로디의 제목은 Dies Irae라고 하는데 라틴어인데 이 뜻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뭔가 신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는 뭐 죄를 많이 지었으니 지옥으로 가라, 뭐 천국으로 가라 그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게 이 모티브예요. 아까 행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또 여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두운 느낌으로 악마가 이렇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행진곡풍의 분위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계속 증폭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행진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주고받기도 하고 중간에 되게 어두운 부분이 나오거든요. 뭔가 찾아가는 것 같고 스산하고 그 부분이 여기거든요. 뭔가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그런 어두움을 찾아 나가는 것 같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부분이 나오다가 여기서 여기 이 코드에서 이 코드로 변하면서 갑자기 조성이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그 어두움에서 갑자기 나오면서 곡 중간쯤에 이게 바레이션 지금 18번이거든요. 총 24번 중에 어떻게 보면은 황금 비율, 십자가에서 황금 비율처럼 약간 중간에서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고 아까 그 멜로디가 그래서 이 바레이션이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이 기교를 뽐낼 수밖에 없는, 제가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0시간씩 며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막 한 손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아직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잘 치진 못하지만 그때 오시면 제 아주 숙련된 연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약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다가 맨 끝에는 제가 예전에 사실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안 틀리고 쳤는지 틀리고 쳤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계속 안 틀려야 되거든요. 이런 도약이 계속 나와서 제가 꼭 안 틀리고 칠 수 있게 연습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옛날 문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죽음과 심판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갑자기 파가니니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또 이게 광시곡은 환상곡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의 영화 음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러다가 정말 악마들이 행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막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맨 끝에
점점 극대화돼서 이 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클라이막스 캐스라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연주를 하고 피아노도 막 열심히 하다가 맨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맨 끝이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연주를 했을 때 약간 관중들의 반응이 끝났는데 어? 끝났나? 하다가 이제 박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 곡이 왜냐면 약간 끝난 것 같지 않게 막 엄청 화려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가 여기 박수 칠 부분이 맞다는 거 아시고 피아노가 조금 이 곡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애매한 느낌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박수 소리가 커지는데 이 끝 포인트도 잘 아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연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 곡을 정말 멋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1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여러분 모두 만나 뵙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